반갑습니다. 조선 총독부 식민사관의 틀을 과감히 파괴하고 올바른 한국사 정립을 위한 역사 뒤집어보기 역설의 이완웅입니다. 오늘은 온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는 가야사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실제 지금 이제 우리 국민들은 가야사 복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각 자치제라든지 학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본다면 가야사 복원보다는 가야사 파괴라는 말이 진짜 정답일 정도로 지금 대단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3부작에 의해서 여러분들께 우리 국민들께 자세하게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1부로서 임나를 부활시키다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에게 현실을 여러분들께 고발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이제 역사 지도가 보이죠. 보면요. 이제 왼쪽에 역사 지도를 보신다면 여기 보시면 이 지도가 언제 지도냐면 2012년 미국 의회에서 우리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게 또 교육부 또 동북아 역사재단한테 이렇게 부탁한 내용이 뭐냐면 CRS 보고서를 해가지고 앞으로 중국이 한반도를 통일할 때 가장 위협적인 내용이 중국의 동북공정이다. 그래서 근데 중국의 동북공정의 지도를 보니까 한반도 북쪽이 북한의 영역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 지금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 뭐냐 이것을 이제 물어오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답변서를 보냈는데요. 그 답변서 중에 이제 내용 중에 한 지도가 이 부분입니다. 이제 가야사 관련된 부분인데 보면요, 저 지도를 우리 국민들은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보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시면 고구려 백제 신라의 금국사가 없습니다. 4세기가 됐는데도 금국이 안 돼 있고 남부 지역은 비어 있습니다. 저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일본하고 역사를 맞춰보면 저때 일본이 우리 한반도를 쳐들어와가지고 고구려 백제 신라를 말 그대로 식민화시켰던 식민지를 삼았다는 그 내용하고 일치시키는 그런 대단히 중요한 소스를 제공하는 지도가 바로 2012년에 CRS 보고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이제 터져가지고 국회가 한번 발칵 뒤집혔고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책임자에 대한 진짜 엄정한 책임을 물은 그런 결과는 없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지금 일본이라든지 일본에서 이제 지금 이제 고대사 지도를 그릴 때 우리나라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에 대한 지도를 그릴 때 지금 어떻게 나타내고 있느냐. 자, 보시면 중간에 임나라는 것이 여러분들 보일 겁니다. 임나. 그리고 밑에는 가야라는 표기가 있는데 표기를 있는데요. 이제 문제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한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나라 가야사를 연구한 분들의 대부분은 어떻게 이제 학술 기본 틀을 잡아가느냐 하면 임나는 가야다. 똑같은 존재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모든 학술, 석박사 논문, 교수들의 논문, 뭐 연구단체 논문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학계에서 뭘 하느냐면 아, 우리나라 가야사에서는 임나 일본부를 부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하는데도 우리 국민들은 그걸 이제 들으면 그것이 진짜인 줄 압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1, 2, 3부를 쭉 보다 보면 그것이 얼마만큼 새빨간 거짓말인지 현실을 보게 될 건데 보면요. 말 그대로 임나 일본부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 핵심이 뭐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임나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끔 계속 소스를 우리나라 학계에서 계속 석박사 논문이라든지 모든 연구소가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바탕으로 힘입어서 누가 밀어줘서 대한민국 역사학계에서 밀어줘가지고 아베 정권 때 뭘 하느냐 말 그대로 임나 일본부를 정사로서 역사교과서에 완전히 등재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언론을 온라인을 검색해 보니까 기가 찬 게 뭐냐. 또 이게 또 열받기 시작하는데 보면요. 제가 1, 2부 찍었을 때 오늘 2부 들어갈 때 당부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이제 저 감독님하고 PD님이 제발 열 좀 받지 말라고 그 말씀을 자제를 제발 해달라고 하는데 벌써부터 열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제 자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밀고 가겠습니다. 밀고 나가는데 여기 보시면 아베 정권에서 임나를 가야라고 아예 공식 표기를 했습니다. 저것이 이유가 뭐냐면 누구 덕분에? 한국의 사학계 덕분입니다. 일본에서는 말 그대로 임나를 잘 안 꺼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학계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일본에서 임나 일본부를 접었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왜? 제가 직접 일본을 다녀와서 거기서 가서 역사 강좌를 하고 왔습니다. 가서 일본의 주요 신사를 직접 다 둘러봤고 서점에 들어가서 책자를 다 봤습니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임나 일본부가 정사로 다 표기되어 있습니다. 표기되어 있고 교과서에도 임나일본부가 정사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가야를 연구하는 분들이 우리 국민을 기만하고
뒤통수 치는 것이 뭐냐. 일본에서 임나 일본군을 포기했다고 거짓말을 치고 있는 거예요, 보면. 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일본을 한 번도 안 다녀왔다는 뜻 아닙니까? 그죠? 지금 일본이 이렇게 아예 정사라고 다 표기하고 있는데 왜 자기들이 아니라고 주장합니까? 그것도 일본이 아니라 왜 우리나라 학자들이 이런 거짓말은 이제 앞으로 하면 안 됩니다. 처벌받습니다. 처벌. 그래서 자, 그 내용을 여러분들께 한번 실상을 공개를 해드릴 건데요. 자, 우리 국민들은 꼭 보실 때 뭘 알아야 되느냐면 바로 요겁니다. 한국의 가야사 연구는 반드시 뭐냐면 임나는 가야라는 공식을 놓고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가야사를 연구하는 분들이 임나 일본부를 표기했다고 아무리 주장하더라도 그거는 뭐냐? 임나는 가야라는 논리 속에서 모든 학술이 지금 이루어지기 때문에 임나 일본부를 정사로 완전히 부활시키는 데 시간 문제다. 그냥 결국은 뭐냐? 임나 일본부가 살아있다고 인정하는 꼴밖에 안 됩니다. 진짜 말 그대로 우리나라 가야사 하는 분들이 임나 일본부가 아니라고 거짓말이라고 인정한다면 지금 가야사 연구에서 임나에 관련된 일본 서기에 있는 지명을 우리 한국의 한반도의 남쪽에서 다 빼야 됩니다. 그런데도 제가 보기로는 한 인간도 지금까지 안 빼고 지금도 떼요. 일본 서기 우리나라의 역사에 기술된 가야 지명은 절대로 넣지 않고 대부분 뭐냐 자기들 학술의 기반으로서 일본 서기를 기반으로 모든 가야사를 연구하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참사가 일어났느냐. 이런을 보십시오. 지도 보시면 이것이 뭐냐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가야사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그랬죠. 대통령님이 직접 나서가지고 가야사를 복원시켜달라 했는데 자 그런 노력에 의해가지고 많은 우리 국민들 세금을 가지고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가야 전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국민들의 생각이라면 아 가야사를 복원시키라면 가야 금국사가 언젠지 누가 만들었는지 그죠? 어떻게 갔는지 이런 걸 그대로 역사에 복원해가지고 기술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가야가 언제 금국됐는지는 우리나라 역사책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번에 국립박물관에서 가야 전시를 할 때 이 가야 금국사를 부정을 해버렸습니다. 부정하고 신화다. 원래는 신화라고 표기 안 했는데 몇 사람이 나서가지고 그것은 신화이기 때문에 신화를 몰아붙여야 된대가지고 언론에 이쪽 일론 저쪽 언론에 계속 터뜨리니까 원래는 가야사가 진짜라고 임수로왕 허왕후가 진짜라고 표기했다가 하도 공격을 해대니까 어때요? 신화라고 싹 바꿔버립니다. 그러면서 아예 가야 금국사를 빼버립니다. 빼고 어떻게 됐느냐? 허왕후도 가짜다. 김수로 왕릉도 가짜다. 파사 샀다도 가짜다. 그때 인도에서 모시러 온다. 이런 논리로 하면서 가야사가 복원이 아니라 가야사 자체가 완전히 파괴돼가지고 없어져 버립니다.